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강사 프랭스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다들 긴장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긴장이 될 정도로 이 스튜디오가 아주 상당히 뜨거운데, 일단은 일곱 분 제가 여러분들이 사연이 있는 영어 정말 잘 들었고 각자만의 사연에 정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이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아, 제가 처음에 영어를 공부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감동도 많이 받고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일단 저는 학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 영어에 대해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리고 저희 구독자 중에서 대부분들이 이제 40대, 50대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도대체 왜 영어에 열광을 하고 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실은 영어를 성인들을 상대로 가르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애들 위주로 참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학원을 열고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30대, 그 당시에는 30대가 많았고 지금은 제가 2007년에 처음을 영어 학원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30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50대, 60대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저희 학원생 그리고 제가 온라인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몇 살일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한번 하시죠. 80? 맞습니다. 온라인에서는 83세가 가장 많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는 73세예요. 그분이 정선 씨라고 학원에 올 때마다 마치 이렇게 주주총회 나가듯이 항상 옷을 말끔히 입고 오시는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50대들, 40대들, 특히 요즘 들어서 50대, 60대 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싶고 정말 많이 배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 이유가 저는 그분들이랑 항상 소통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로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들 생각 그리고 저의 생각, 아마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어는 하나의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문화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내가 영어를 배우기에 절매상과 그리고 영어를 접하고 나서 지금 영어를 하고에 나서의 삶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오늘 부산에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부산에 사시는 저희 학원생분은 아니고 구독자분께서, 아 구독자 아니죠, 저희 온라인 수강을 들으시는 분이, 그분이 직접 오늘 여기 자리에 오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시지 못하고 아마 끝나고 뭐 상품을 그분이 직접 만든 뭔가를 드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뭔가를 물건을 자기가 개발한 거를 한국에다가 팔고 있었던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 생각이 아 이거를 한국이 아닌 해외에다 팔면은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거를 알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이 제 유튜브로 제 강의를 우연히 받고 저한테 약간 좀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많이 직접 부산에서 천안까지 그날 바로 오셨거든요. 그 정도로 열정이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이것저것 많이 알려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영어를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오셨어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많이 잘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그분이 그 영어를 통해서 또 새로운 팔로도 찾고 그 다음에 수출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항상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혹시 여기 혹시 50대 분, 60대 분 계신가요? 제가 오늘 강의를 약간 50대, 60대 위주로 좀 해가지고 30대, 40대 분들은 조금 공감을 할 수는 없겠지만 50대, 60대 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혹시
50대시니까.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문화도 배우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저는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에 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많이 만나보신 분들은 특히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아마 50대, 60대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젊었을 때는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빨리 가냐면은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분가를 하고 자기의 삶이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시간이 안 가고 굳이 이제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갈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늦게까지 TV 보고 어느 때는 뭐 머리를 안 감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도 몇 번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아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아 이게 맞는 삶인가?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되게 힘듦을 느끼고 갱년기가 많이 와요. 그때 갱년기가 많이 오고 정말로 빨리 늙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많은 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영어 공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를 하게 됩니다. 아마 50대, 60대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랑 같이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울렁증을 영어를 통해서 울렁증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렇듯이 앞에 두 분 듯이 많은 환경적인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얘기해 드리는 거는 그분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영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그리고 뭔가 나한테 희망을 주는 하나의 연결 통로가 영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지금 영어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 자리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연을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저의 영어 스토리도 있습니다. 저의 영어 스토리는 사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못했어요. 그냥 정말로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성적표를 공개한 강의가 있거든요. 아, 강의는 아니고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거 보신 분 있나요 혹시? 없으시죠? 그러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알파벳을 중학교 때부터 배운 세대예요. 그런 세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아마 점수가 수우미양 가로 영어가 나왔어요. 제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시죠. 양? 그래도 다행입니다. 가가 아니어가지고. 가였으면 저 집에 가려고 했어요. 자, 저는 영어가 양이랑 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까지. 미랑 양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냥 50점 정도? 그래서 반은 찍어서 맞고 반은 풀어서 맞았던 정도로 영어에 대한 기초가 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떨어졌고 재수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게 됐는데 물론 영어보다는 다른 과목을 잘해서 대학을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저는 전공을 회계학을 했습니다. 회계학. 그래서 저의 꿈은 사실은 세무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세무사에도 운이 없게도 영어 과목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낙제를 했고 다음에 또 시험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영어가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시험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시죠? 왠지 또 망할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영어 처음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기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어를 한다면은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하시나요? 진짜 내가 지금은 다들 영어를 정말 잘하시지만 처음에 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부터 공부하세요? 정말로
그냥 몰라요. 뭘 해야 될지. 그냥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원에 가요.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은 대부분 문법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문법부터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3인칭 단수가 뭔지도 몰랐고 뭐 관계대명사가 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문법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날에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그 문법에 대한 용어를 모르면 또 그걸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 뭐 주어가 뭐다, 보어가 뭐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한 열흘 정도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 이럴 바에는 진짜 한번 회화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하는 회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못하겠어요. 근데 그 원어민 선생님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한국말도 좀 하셨어요. 제가 모르는 거를 물어보면은 아 이걸 왜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치라든지 원리를 정말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거를 모르면은 그 다음 걸 절대 못 나가요. 저도 그래봤으니까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쉽게 알려준 거를 이해하고 아 이렇게 하면은 영어가 내가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영어에 흥미를 붙이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영어에 흥미가 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마 쉽게 재밌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이 되게 힘든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정말 영어를 못 해봤고 힘들어했고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풀어주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3인칭 단수 그런 거 설명할 때도 그냥 되게 쉽게 설명할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도 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렇게 저도 정말 힘든 시기를 통해서 영어를 하게 됐고 그 영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 그거 요즘 뭐 번역기도 잘 돼 있고 앞으로는 뭐 통역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통역사 없이도 어플만 있으면은 영어 해외여행도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뭐 힘들게 그거 왜 해?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아, 나중에 영어라는 그런 제 직업이 없어지진 않을까 되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2007년에 제가 학원을 했을 때랑 지금이랑 오히려 영어 시장이 더 커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50대, 60대 분들이 요즘은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부산 영어 방송국도 제가 PD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40대, 50대 분들이 정말 이 방송을 많이 듣는데요. 오히려 20대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 왜 굳이 번역기 있는데 그 영어를 공부하나? 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행 갔을 때 그냥 간단한 말, 화장실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번역기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그런 느낌, 감정들을 과연 번역기가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성취감, 그리고 행복함 그런 것들은 절대로 번역기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 왜 영어 공부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에이, 이런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라고 간단하게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영어는 정말로 세상과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통로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근데 사실 저는 영어 공부법보다는 왜냐하면 영어 공부법은 유튜브에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영어 공부법을 자연스럽게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법보다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영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쉽게 말해서 영어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은 피해서 하면은 영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발음에 너무 초점을 둬서 공부하지 말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초보자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지만 물 좀 잠깐 마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말을 많이 한다 보니까 좀 입이 좀 타가지고. 자, 그래서 발음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가 뭐냐면은 물론 L 발음, R 발음, F 발음 이런 기본적인 발음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거를 비슷하게 따라해야 됩니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너무 발음에 신경 써서 초보자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발음도 안 되고 문장 구술력도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아마 처음 공부하실 때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발음만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쉐도잉이 나오죠. 그 쉐도잉 식으로 정말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는데 발음은 좋아질 정 그거에 대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여행 많이 가보셨죠? 거기 가보시면은 거기 있는 상인들이 영어 발음이 좋나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분들 영어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Hello, hello, my friend, please come here. Take a look, take a look. I can't give you a discount. Oh, no, no, no. If you buy one, I can give you two.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원어민들 그리고 모든 우리들 포함해서 그분들이 영어하는 걸 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듣습니다. 그 이유는 발음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그 영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만들 줄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빨리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발음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발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촉박함에서 벗어나자입니다. 제가 영어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바로 뭐냐? 선생님, 저는 영어를 1년,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영어가 안 느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냥 쓰는 영어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맨날. 그 이유는 당연해요. 왜냐면은 영어 초보자들은 보통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해요. 하루에 1시간씩 1년에 365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365시간이 되겠죠. 그거를 10시간씩 우리가 영어를 뭐 노출되는 환경에 산다고 했을 때 36일이 되고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공부를 했지만 막상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한 달이 조금 넘는다는 소리죠. 다들 경험을 해보셨죠? 한 달 딱 공부하고 영어를 내가 하고 싶은 한국말을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영어가 안 늘었다는 생각보다는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말라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혹시 제 유튜브에서 에스더 씨라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강의 보신 분이 아마 있을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60대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상도 한 12편 정도 찍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 처음에 학원에 오게 된 계기가 그 전에 3년 동안 다른 곳에서 60대 분 6명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3년 동안 영어를 했는데 막상 저를 만나서 제가 영어로 인터뷰를 몇 마디 했는데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 봤더니 그분들은 그냥 듣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계속 영어 공부를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닌 듣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3년 동안 공부를 했어도 막상 말할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계속
새로운 진도를 나가지 않고 그분들이 공부한 것들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이었지만 한 시간 동안 계속 반복시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그래도 여행할 정도의 영어 실력, 뭐 물 달라, 메뉴 달라, 뭐 그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영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요. 너무 많은 기대감, 내가 한 달, 1년 딱 공부했다고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고 그냥 내가 하루에 얼마큼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분량대로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 슬럼프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은 부끄러워하지 말자예요.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저도 그랬듯이 내가 영어를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아, 내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영어를 이렇게 1년 했는데 친구가 영어 한번 해봐! 했는데 말 잘 못해. 그게 막 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주눅을 들어요. 저희 수강생 중에 졸리 씨라는 분이 있어요. 뭐 자기 말로는 그분이 안젤리나 졸리를 닮아서 졸리라고 이름을 줬는데 근데 그분이 나이가 60입니다. 61로 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60이에요. 60.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물론 저 말고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기초를 배우고 제 반을 들었지만 정말 잘해요. 그 수업 시간에 보면은 서로 막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 영어로도 잘 바꾸고 정말 잘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밖에 나가서 영어를 하면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판단할까 봐. 그리고 내가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 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뭐냐면은 같이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데리고 등산을 갔어요. 등산 좋아하시죠? 저는 주말마다 가끔 등산을 하는데 등산 가시면 아실 거예요. 무조건 가면은 정상을 가야 되겠죠. 정상을 가려면은 3시간 동안 저랑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 3시간 동안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거나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은 해도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못하시는 분이 처음 만난 사람 또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를 처음에 툭툭 던지기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한 30분 동안 저희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제가 일부러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다음부터 계속 영어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한 산을 한 네 번 정도 그 정도 같이 갔을 때는 그다음부터 이제 자신감 있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준비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영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대본 짜면서 이거 외우고 발음 잘 꼬이고 그럴 때마다 이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부끄러운데 그 다음날 긴장해서 떨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막상 또 하고 나서 지금 편하게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영어를 더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지금 50대, 60대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배운 거를 그냥 얘기하자. 틀려도 괜찮다. 그리고 여행 가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앞으로 여행도 새로 가고 그러면은 가이드 뒤에서 이제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가 배운 거 써먹고 또 현지인들 만나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러면서 영어에 친해지다 보면은 이 영어에 대한 그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거 저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영어를 못했을 때부터 그리고 학원 할 때 정말로 학원 처음 했을 때 거의 안 됐습니다. 장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잘 모르니까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없었고 그리고 또 위치도 좋지 않았고 근데 저는 그거를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내가 수업을 못하고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서가지고 또 이런 좋은 시간을 내가지고 강연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믿어요. 영어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 나가려는 그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영어를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영어 공부를 위해서 뒤에서 항상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